You died.안녕하세요. 크림슨 래빗입니다. 이번에는 둠스데이 금고에 대해 해볼게요. 이렇게 이벤트가 있죠. 어제 시작된 거고 보통 이렇게 일주일 정도, 5일 정도 하죠. 이 이벤트는 장군 전투계, 블레이즈 타이거, 허리케인 비스트 이 일반 펫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예요. 이게 주요 목적이고요. 그 외에 이런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막 효율이 엄청 좋은 건 아니고 장비나 이 일반 비스트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일반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찍었던 캡슐 뽑기는 랜덤이잖아요. 그래서 별로 추천을 안 했는데 이거는 선택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유리한 게 있고요. 보시면 이게 4개씩 10번을 뽑을 수 있어서 총 40조각을 뽑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상점이 또 있어요. 이 상점에서 이런 비스트 조각 랜덤 캡슐 60개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여기 있죠. 아마 얘까지 합치면은 딱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. 60조각이 될 거고. 그래서 이거 3개를 해서 펫을 한 마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다. 그리고 금고 열쇠를 상할 때마다 이 열쇠를 또 주거든요. 그래서 효율이 좋지는 않고 나쁘지도 않은 딱 보통 효율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일반 비스트밖에 없었을 때 이럴 때는 이걸로 많이 사가지고 비스트를 만들었어요. 지금은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아레나 5회 하이브 마인드 3개 이런 거 있죠. 이런 미션만 하시고 굳이 돈을 쓰는 건 추천을 안 하는데, 저는 이거 아예 무과금을 제외하고 돈을 어느 정도 쓰시는 분들이면 이거는 하는 걸 추천드려요. 이 99골드짜리는 마트 시식 코너 같은 거 있죠?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효율만 따지면 사는 게 좋습니다. 여기서 보상을 고르고 금고를 돌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보통 돌리시면 되고, 저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돌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만큼만 돌려볼 확률은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. 로토도 있고요. 이거 누르면 지금 이게 하나 나왔죠? 이 확률이 뭐냐면은 한 개 한 개 나오다가 이렇게 가끔 여러 개가 열릴 때가 있어요. 꽤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. 화보 뽑을 때 다 터져가지고 세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일반 비스 말고 여기서 이거를 주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모으는데도 꽤 도움이 됐었어요. 예전에는 뉴비분들은 이 이벤트 이거를 매일 꾸준히 하셔가지고 열쇠를 받아야 되는 게, 이게 다 뉴비분들한테 좀 좋은 아이템들입니다. 특히 이거 이 경험치 책이 뉴비 때는 부족하거든요. 근데 이게 2만짜리면 제일 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거를 몇 개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이렇게 열쇠를 받아가면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. 다 돌리면은 또 바뀌죠. 그럼 여기서 이걸 바꿀 수 있어요.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이 보상이 풀리거든요. 여기 이렇게 보상이 풀리면 이제 이런 걸 고르시면 돼요. 배낭. 제가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가 비싸다고 한 적이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아레나에서 이제 뉴비분들 아니어도 나중에 바지랑 신발을 살 수 있어요. 이 영광의 아레나 가장 높은 제 영광 황제 등급이거든요.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일로 내려와요.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순위가 못 올라가니까 떨어져요. 여기 60위까지잖아요. 61위부터 강등이 돼서 군주로 내려가면 이걸 못 살 거예요. 다음 주에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떨어졌다가 다음 주에 올라와갖고 이거를 조금 살 수 있어요. 금고는 이렇게 끝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 이벤트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. 만약에 499골드에 10개잖아요. 이걸 사볼게요. 사서 15개가 있죠. 10개만 돌려볼게요. 여기까지 오는데 8개가 걸렸어요. 맨 처음에 여기 하나가 눌러 있었으니까 8개가 왔고, 얻은 이 금고 금화의 개수가 75개니까 75개로 얘를 못 사죠. 그러니까 499골드에
이 선택 상자 하나를 못 써요. 그러니까 효율이 안 좋죠. 9,999 골드 어치를 사면 아마 이런 거, 이런 서비스랑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얘를 30개 정도 살 수 있을 거예요. 25개에서 30개. 왜냐면은 이 IGG가 그렇게 맞춰놨어요. 밸런스를. 9,999 골드에 이 슈퍼 아마먼트 상자를 25개에서 30개 주도록 모든 이벤트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얘도 아마 그럴 거고, 대신에 보석을 안 주잖아요. 보석을 안 주고 짜잘한 아이템을 많이 주는데, 이 짜잘한 아이템이 껴있는 거를 가치로 매기면 손해요. 차라리 보석을 얻는 게 낫습니다. 왜냐면 보석이 쓸모가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. 근데 만약에 소과금이시면 이 정도는 살만하다. 금고 일세상자 여기 위에 있는 이 할인, 이 1460% 이 할인은 살만하고, 이 밑에는 그냥 하지 마세요. 주로 아이템을 맞추는 효율 좋은 이벤트가 아니라, 예를 들어서 이게 28개, 29개를 모았어요. 그러면 되게 아쉽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, 아니면 얘 펫을 다 모았는데 한 10개가 부족해요. 뭐 이럴 때 그 갭을 메우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. 근데 어떤 경우에 이걸 좀 질러야 되냐, 내가 장비를 급하게 맞추고 싶어요. 근데 돈이 엄청 많아. 이제 그런 분들은 사는 걸 추천하는데, 계속 말하죠. 그런 분들은 그냥 사세요. 이 정도 사시고, 이 이벤트는 저는 별 한 개를 줄 겁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